다시 한번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미주미의 장우석 본부장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네. 아, 진짜라니까요. 아, 오면서 잘 들었습니다, 방송. 네. 어땠어요? 원래 이제 우리 네. 김동완 프로님이 과거에 같은 직장에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의 뭐 IB 쪽 채권에 대해서는 워낙 1인자이기 때문에 네. 예,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셨고요. 일단 저보다는 훨씬 네. 더 설명을 잘 하시니까 네. 채권을 관련해서는 우리 김 프로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시장을 좀 중계를 해드려야 되는데 예. 많은 분들이 너무 걱정을 좀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시장 상황에 대해서. 네. 근데 일단은 그 야후에 나와 있는 예. 트렌딩, 현재 이슈가 크게 되고 있는 종목을 먼저 말씀드리고 예. 오늘 시장 내용을 그러시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야후에 들어가시면요. 야후에 들어가시면 첫 화면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약간 선물은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씩 큰 낙폭을 키우고 예, 있어요. 예. 나스닥 기준으로. 왜냐하면 이제 쪽 밑에 빨간색 보이시는 게 뭐냐면 예. 실업 신청 건수가 원래 한 92만 건 예. 했거든요. 예상을. 예. 근데 110만 건이 나와주면서 오우. 다시 한번 100만 건을 돌파하는 예. 그런 모습 때문에 약간씩 하락폭을 좀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예. 딱 눌러보게 되면 인텔이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예. 인텔. 인텔 아마 굉장히 궁금하시면 많으실 것 같은데 인텔이 예. 지금 시간에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아, 조금 전까지만 해도 4% 상승이었는데 약간 상승폭을 줄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랜만에 반등하네요. 예. 지금 나와주고 있는 얘기는 100억 달러 정도의 자사주 매입을 얘기하면서 어제 잠깐 나서 예. 예. 딱 시총을 대비하면 정확하게 100억 달러만큼만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주가가 지금. 아, 짤이 없네. 예. 짤 없이 진짜 올라가고 짤이 있는 모습인데. 예. 예. 근데 사실은 이거에 대한 글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예. 수고를 덜어드리게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중요한 것은 7나노미터에 대한 생산 지연을 빨리 해결하는 게 문제지 바이백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어차피 AMD, 엔비디아의 경쟁에서 떨어질 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런 단기적인 자사주 매입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셀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가가 많았다는 것도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인텔에 대한 주가 회복은라고 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자들한테 한번 찍히면은 네. 참 헤어나오기가 힘든 것 같아요. 인텔이 좀 찍힌 회사가 되어버렸죠. 근자에. 그렇죠. 일단 찍혀서 지금 예. 잠깐 뭐 저희 핀비즈에 있는 사이트 주소를 좀 보면서 예. 차트 좀 보여드리면 예. 주식이 많이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의 예. 회복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저기 갭은 왜 나는 겁니까? 그때 이제 발표하자마자 갭으로 아, 갭하락한 겁니다. 예.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 이게 지금 갭하락하게 되면 예. 다시 올라가기 쉽지 않은데요. 네. 당장 그 생산 지연이 되고 있는 걸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예. 안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문가 분들의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붉은색이 지금 여기 여기서 여기까지가 예. 투자 의견에 대한 하향이라고 하향입니까? 예. 붉은색이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계속 셀이나 비중 축소가 나와주기 때문에 주가 회복에 대한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어제 장 끝나고 나왔던 엔비디아 쪽으로 예. 매수가 몰리지 않을까라고 예. 좀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 큰 기대는 하지 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예. 어쨌거나 워낙 또 많은 분들이 예, 지금 인텔을 보유하신 분이 많기 때문에 예. 일단 예의주시할 거로 보고 있는데 좀 예.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물론 이제 시장이 얼마나 회복할지도 있지만 애플이 상당히 좀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예.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2조 달러를 터치하는 그런 모습인데 예. 1조 달러 갈 때까지 42년이 걸렸는데 예. 거기서 1조 더 갈 때는 2년밖에 안 걸렸거든요. 예. 많은 분들이 그러면 3조 달러는 얼마나 빨리 갈 수 있을까라고 예.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월가에 나왔던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면 예. 3조 달러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한번 보겠습니다. 1조 달러에서 2조 달러 갈 때는 단 2년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런데 네. 현재 주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3조 달러라고 그러면 701달러가 되면 예. 3조 달러를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식 분할할 예, 거예요. 하기 전이죠. 지금 현재 예. 주가를 치게 되면 예. 간단히 얘기하면 50%만 올라가면 되는 건데요. 4개 버전의 5G 폰에 출시가 된다 그러면 주가는 재차 상승하면서 갈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그 애플에 대한 원동력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예. 좀 재미난 게 뭐냐면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었다. 그러니까 심플 얘기한 거죠. 예, 심플하게 원래 애플의 하나의 명사이기 때문에 예. 보시는 것처럼 서로 소통하게 했고 즐겁게 지냈고 쇼핑을 하는 어떤 생태계를 구축한 게 다인데 이건 회사 측의 얘기였습니다. 그랬는데 기본에 충실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고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보시면 지금 이런 내용을 본다고 그러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좀 가파르게 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나 정이 좀 떨어지네요. 네. 아, 우리 때 학력고사 수석한 애들이 항상 보면 네. 예? 수업에 충실했고 교과서에 충실했다는 말 딱 하고 딱 그겁니다. 예, 딱 아, 짜증 확 나죠, 그러면. 예, 딱 그런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저같이 이제 못한 분들은 공부를 못한 분들은 상당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친구들하고 또 사이좋게 지냈다고 그러고. 예, 맨날 노는 것 같은 1등하고 그런 거죠. 근데 예.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제가 보기에 이게 좀 더 내용이 좀 좋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 7년 동안에 3,380억 달러의 바이백을 했다 예. 하면서 주식수가 65억 주에서 43억 주로 줄는다고 하면서 거의 20억 주 가까이 줄었거든요. 예. 소각하면서 네.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사실은 뭐 얼마나 빨리 갈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3조 달러까지 갈 수 있는 주식이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애플 주식 보유하신 분들은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이미. 이미 좋죠. 오래됐을수록.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애플에 대한 워낙 핫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데 요거를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애플처럼 예. 의견이 분분한 회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매수도 있고 보유도 있고 셀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반대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 그 일반 월가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서 핵심만 가져온 거기 때문에 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오늘은 아무래도 이 내용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 어떻게 했냐면 왜 시장이 강한지 왜 강한지를 말씀드렸고 좀 올라가다 보니까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네. 어제 제가 내용한 무슨 얘기냐면 올해 만에 간다고 그러면 월가의 전문가들 얘기는 3,500포인트 내지 3,600포인트 S&P500 기준을 친다고 그러면요 예.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4-5% 정도 더 올라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예. 이제 다시 빠지다 보니까 그럼 지수가 얼마나 많이 빠질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통계를 먼저 좀 설명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보시면 그동안에 약세장이 좀 쭉 나와주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가 2020년이죠. 올해 보게 되면 3월 23일 이후에 54%의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저건 저점 대비입니다. 예, 저점 대비. 근데 보시게 되면 뭐 69% 쭉 나와 있는데 그 첫 반등을 크게 한 다음에 첫해 5%의 조정 횟수가 과거로 보게 되면 뭐 3번, 5번 이렇게 네.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5%는 적다고 보고요. 10% 이상의 조정 횟수는 의외로 안 나오거나 한 번에 그쳤거든요. 많이 나와요, 두 번. 예, 많이 나와 두 번. 저기 기간이 1년 그 이후 1년? 약세장 아니요. 약 저점을 찍고 나면 계속 첫 번째 그 상승할 때. 네. 네. 예. 근데 보시는 것처럼 2009년에도 바닥을 찍고 69%가 올라올 때 10% 조정은 없었거든요. 예. 그다음에 한 번, 뭐 0번, 많아요 두 번인데요. 예.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이번에 급등하고 난 뒤에 네. 5% 이상 조정 횟수는 나올 수 있겠지만 예. 10% 이상의 큰 조정은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물론 그 통계는 깨질 가능성도 예,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만 제가 예. 이제 통계를 먼저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월가에 나오는 내용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예. 지금 주요 종목들은 괜찮은가? 왜냐하면 이들 종목들이 빠진다 그러면 예. 시장은 붕괴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나스닥 100 지수의 기여도로 보게 되면 애플이 14%입니다. 예. 한 종목이. 그다음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36%고요. 네. 여기에 구글과 테슬라 포함하면 50%가 이들 종목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듯이 지금 보게 되면 어제장이 끝난 거로 보게 되면 애플이 소폭 올랐고요. 아마존 네. 좀 빠졌고 마이크로소프트 소폭 하락했고요. 구글 역시 소폭 하락. 테슬라는 6일 만에 하락한 모습이었거든요. 예. 0.45% 하락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이들 기업이 올라갈 만한 이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고 매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당장이 급락할 염려가 없다. 그러니까 나스닥이 지금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만약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면 시장이 급격한 하락은 없을 거라고 좀 나스닥이 보고요. 빠지는 건 저들 기업이 빠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S&P 500으로 보게 되면 이들이 25%거든요. 4분의 1입니다. 네. 이것도 만약에 S&P 500도 역시 얘네들이 무너져야지만 지수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올해 봐 내년에 더 좋아지는데 굳이 급락할 가능성이 클까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3월에 급락했던 거는 워낙 한 차례를 못 보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내려간 건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업종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어제자거든요. 어제자 보시게 되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부터 11개의 전체 업종이 다 전부 다 빠 예, 전부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예. 제일 약한 게 저게 뭡니까?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부동산. 예, 부동산. 리츠죠. 근데 아시겠지만 리츠라든지 에너지가 더 많이 빠진 이유는 다시 한번 코로나가 다시 한번 커지기 때문에 또 우려가 커지는 거죠. 저건 부동산은 또 금리 뜨면 쥐약이잖아요. 그렇죠. 어제 금리 떴는데 그 빠지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상업용 부동산의 주가가 좀 빠지는 모습인데 네. 코로나가 만약에 더 연장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전부 공실나니까 예, 못 여는 거고요. 지금 렌트 비용이 지금 수입이 그 수거가 안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부동산 쪽이 하락이 컸는데 진짜 안 좋은 거예요. 공실 나는데 이자 비용은 더 늘어난다. 이런 상황이 되면 스퀴즈 당하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좀 통계적으로 오랫동안 예. 하는 걸 보게 되면 이렇게 모든 업종이 소폭 빠지거나 많이 빠진 경우에는 이건 이게 그 전체적인 지수가 많이 올라와서 나온 현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게 아니라 그러면 어떤 한 종목이 더 올라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비자 같은 건 올라가거든요, 오히려. 예. 사실은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경기가 안 좋아도 양치는 해야 되고, 빨래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프로톤 계모 같은 게 올라가는데, 그런 거 하나 없이 다 빠졌기 때문에, 네. 단순하게 시장이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한 어떤 그런 하락이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기술적인 반락이다. 예, 기술적인 좀 하락이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제가 제 얘기가 아니고, 예. 이제 월가의 어떤 테크니컬나 분석하시는 분들 얘기인데, 지금, S&P 500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거래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하락할 때는 굉장히 거래가 컸다가 평균 거래량이 97억 주가 나오는데요. 지금 한 10억 주가 줄어서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의 그 뭐랄까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을 관망하거나 그런 정도지 급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근데 이제 하락기에 예. 거래가 준다라는 거는 손바뀜이 일어나지 않고 있고 사실 대체로 보면 바닥을 형성할 때 거래가 확 늘어버리면 건전한 손바뀜이 있으면서 바닥을 형성했을 가능성을 사후적으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아직 거래가 준다라는 거는 만약에 하락을 예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나만 놓고 보면 조금 더 빠질 것 같은데 이렇게 볼 수 있는 맞아요. 것 같기도 맞아요. 저도 여기에 해요. 대해 저도 의견은 좀 있거든요. 그런데 예. 이분의 얘기로 치면 뭐 이런 거래가 좀 줄 때 예. 보통 급락하는 상황이 안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저도 이거는 굳이 뭐 급락은 없을지언정 예. 하락이 조금 예. 더 연장될 예. 가능성은 그럴 수 있습니다. 있어 보일 오히려 방향성을 탐색하거나 예. 그런 시간이 연장될 수도 있는데 예. 어쨌거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론적인 뭐냐면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예. 어제 얘기한 것처럼 연준이 상당히 회의적으로 얘기한 것보다는 예. 지금 시장이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한 약간의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하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이게 좀 보통의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요약해서 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단 시장 흐름을 좀 같이 지켜볼 건데요. 예, 바둑판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통상 그거 보지 않나요? 네, 보죠. 푸른색, 빨간색. 예. 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라이브로 보려고 갖고 왔는데요. 예. 핀비지 사이트가 내려버렸습니다. 업데이트를. 예. 그래요? 예. 왜냐면 이게 그 좀 있으면 장시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예. 이게 내리더라고요. 아예 내려버려 갖고 지금 맵이 안 나옵니다. 예. 우리 아니 핀비지 사이트 자체 이게 글로벌 라이브 생긴 이후에 너무 접속이 많아서 터져버린 거 아닙니까?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굳이 이렇게 내려버린 거는 좀 하여간 근데 중요한 건 어제 조금씩 밀리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특히 예. 빅5 쪽으로 조금씩 밀리는 모습 보였다고 좀 가상에서 생각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다시 얘기하자면 요거는 색깔이 반대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보신 다음에 예. HTS 가실 때는 다시 한번 잘 고민하시고 보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 예. 자, 보시는 것처럼 위에 있는 선물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차 타고 올 때만 해도 예. 한 0.12%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오늘 조금 반등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110만 건이 나와주면서 약간 하락폭을 키우는 모습인데 예. 이게 또 시작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지금 흐름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굳이 이게 빠질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빠지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나오는 게 아까 알리바바를 좀 지금 두 번째 종목으로 나와주고 있는데요. 예. 알리바바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그런데 예. 알리바바하고 엔비디아 같은 거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이 주가가 빠지는 거는 일단은 차익 매물이 나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망치도 좋았고요. 지금 실적 좋았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왜 빠지냐고 많이 물어보시고 저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엔비디아 역시. 네. 근데 지금 다시 얘기하지만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한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엔비디아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실적이 나온 다음에 주가가 좀 빠지고 있습니다. 0.73% 하락인데 예.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 아시는 것처럼 EPS 잘 나왔고요. 매출 잘 나왔는데 전망치까지 잘 나왔거든요. 3분기까지. 근데 지금 빠지는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예, 너무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한 약간의 차이점이 나오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본장에 들어가게 되면 상승폭을 하락폭을 줄이거나 상승 전환 가능성이 크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본부장님, 예. 제가 이제 우리 본부장님의 해석이나 해설에 자꾸 태클을 거는 건 아닌데, 네. 우리 시장도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는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나왔는데 그 주식들이 빠져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네. 우리 시장에서 LG화학이 그랬고, 예, 뭐 그런 류의 회사들이 제법 많았거든요. 네. 근데 어닝 서프라이즈 내지는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그 전망치를 높였는데도 빠졌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기분 나쁜 일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먹었으니까 파는 거지. 그래서 다시 올라갈 거다. 이렇게만 두고 볼 일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인데요. 예. 일단 진짜
좀 먹었으니까 예. 뉴스가 나왔으니까 판단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기대치가 훨씬 더 높아진 거죠. 예. 지금 엔비디아만 말씀드리면 엔비디아가 지금 이번에 38억 달러의 매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 다음 3분기에는 40억 달러가 넘어가는 매출을 제시했는데 왜 50억 달러가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네. 더 높은 수치에 기대하는 거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라고 예. 보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굳이 나쁜 게 저는 나쁜 게 아닌데 일단 월가에서 눈높이 훨씬 높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보면서 그런 종목들은 일단은 오늘 장중에 아마 엔비디아에 대한 새로운 투자 의견과 목표주가 나올 겁니다. 그때 목표주까지 네. 보시면서 판단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실제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보다는 장중에 들어가게 되면 네. 플러스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예. 오늘 나왔던 기사를 좀 같이 좀 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알리바바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실적이 지금 여기 나온 똑같은 내용이죠. 팬데믹 이후에 온라인 쇼핑에 대한 어떤 그런 급증 때문에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하고 있고요. 문제는 S로더인데 S로더가 지금 이제 물론 지금 로스가 19센트에서 0.53달러로 커졌는데요. 중요한 순손실. 거, 예. 주당 순손실. 예, 그렇죠. 예. EPS가. 근데 원래 최근에 상당히 호평을 많이 했던 기업이었거든요. 예. S로더가. 왜냐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우리 갈색병으로 유명한 예. 예, 그걸 쓴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 다음에 집에 있는 분들이 서서히 나오면서 얼굴에 이제 화장을 한다고 하면서 상당히 호평했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 끝에 보면 뭐냐면 지금 글로벌리하게 2,000개 일자리를 이번에 줄였다, 커트했다. 예. 라는 내용이 나와주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틀 전에 아마존이 2,500개 일자리를 만들면서 그날 4%가 올라간 거에 반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S로더는 조금 저도 기대를 많이 했는데 예. 주가가 좀 내려가는. 마스크를 많이 쓰면 아무래도 화장 수요가 좀 줄지 않을까요?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일반적인 화장품이 예. 묻더라고. 예. 예. 얼타 뷰티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줄었는데요. 예. 코티라든지 이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프리미엄 화장품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돈 있는 분들이 훨씬 밖에 나가면서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도 2,000개 일자리를 줄일 정도면 그러니까 월가 소평한 거 외에 예. 그 외보다는 더 안 좋은 상황이 아닌가. 어쨌든 코로나 19에 좋지 예. 않은 영향을 예. 분명히 받겠군요. 예. 그래서 예. 일단 S로더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호평은 아 그게 아니었다라고 별거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간에서 한 6% 이상 네,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빠지네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예. 시작을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고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원래 주당 순이익 1.97에서 2.18로 되게 잘 나왔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사상 처음으로 해서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게임 매출을 올라선 뛰어넘는 그런 매출을 보여주면서 정말 잘 나왔거든요. 잘 나왔고 글쎄요. 제가 보기에 뭐 하나 좀 이렇게 문제 삼을 게 없는데 주가는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얘기하자면 이게 장 시작하면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장 중에 아마 수많은 IB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 쓸 가능성이 그러겠죠. 큽니다. 예, 목표주가 역시 재설정할 거기 때문에 그것도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텔 소식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억 달러 정도의 바이백이 있는데 진짜 아까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정말 짤없이 정확하게 지금 100억 달러만큼 주가가 올라간 거였거든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인데 그 다음에는 엔비디아하고 AMD가의 경쟁인데 7나노미터에 대한 생산 지연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그래서 이건 네.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어떤 그런 이슈지 예.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주가 상승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면서 약간은 주가가 역시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똑같이 지금 IB들은 여전히 셀 의견을 더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도 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대부분 중요한 종목 기사도 말씀을 드렸고요. 아 엘브렌즈까지 말씀드릴까요? 엘브렌즈는 그 빅토리아 시크릿이 유명한 예. 소금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거 요즘 장사 잘 되나요? 안 됐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또 잘 안 됐죠? 안 됐습니다. 예. 특히 이제 여성을 상품화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 마른 여자분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안 됐는데 예. 이게 이번에 온라인으로 팬데믹 이후에 온라인 쪽에 사업을 강화시키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온라인 세일즈 때문에 28%가 점프하는 모습 올라가는 예.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예. 주가가 좀 회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온라인 쪽에 이렇게 치중하는 기업들이 주가 회복이 좀 빠르다 실적 좋아지고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타켓 같은 것도 뭐 온라인 그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었더군요. 보니까 어제 뉴스를 보니까. 예. 예. 자, 10시 장이 예, 시작했습니다. 시작하는군요. 예, 장이 시작했습니다. 예. 일단은 들어온 지수로 보게 되면 S&P 500이 0.5% 0.59% 하락이고요. 다우가 0.54% 하락. 네. 나스닥도 0.43% 하락을 하면서 네. 전반적으로 하락 출발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좀 시장이 불안한 데다가 신규 실업 수당 자체 건수가 실망 예 100만 건 넘어가면서 약간 실망스러운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종가 무렵에 급락을 해버렸어요. 맞습니다. 예. 회의록이 나와주면서. 예. 예 저도 자다가 깨서 딱 보니까 아 걱정 없는데 그리고 다시 자서 딱 일어났더니 어라 빨간색이네. 한국은 빨간색이 오르는 건데 미국은 빨간색이 내리는 거죠. 반대죠. 예. 반대입니다. 예. 그래서 찝찝하다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FOMC 의사록 얘기가 나오던데 그 여파가 좀 더 갈 것 같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죠. 뭐 그 채권 매입에 대한 약간 회의적인 시각이 강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어쨌거나 지금 돈으로 장을 올리고 있는 유동성에 대한 상당한 비판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예.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그런 거 큰 그림은 그렇지만 지금 보기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요 종목들 특히 빅5 종목들은 살아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예. 실적이 살아있고 매출이 살아있고 이 추세가 내년까지는 적어도 이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기업들이 선전한다 그러면 저는 뭐 이번 하락 이런 조정이 예. 낮게 하고 지나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빅5 종목들 지금 시가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보고 싶은데요.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인텔은 3.5% 정도 테슬라가 조금 전에 플러스 반전했고요. 네. 애플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빠르게 보게 되면 아마존은 예, 0.32%를 거의 뭐 약보합 정도 흘러가고 예. 있고요. 예. 페이스북도 역시 아 0.02% 거의 지금 보합 부근에 와 있고요. 예. 마이크로소프트 하나만 더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0.01% 예. 거의 하락을 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은 특히 나스닥 쪽에 있는 종목들이 조금 버티지 않을까 생각이 예. 들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에 종합적으로 본다 그러면 시장의 하락세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뭐 예. 그렇게 바람인데 근데 의견이 솔직히 오늘까지 제가 보고 온 기사를 보게 되면 저는 정확하게 반반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된다는 분 반, 안 된다는 분 반. 뭐 군두라 같은 경우에 채권왕 같은 분도 굉장히 안 된다고 보는데 지금 사실은 그 상황에 딱 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렵게 끌고 왔는데 끌고 와서 보니 뭐 경제 상황이 물론 좋아지긴 하지만 예. 생각보다는 좋아지지 않고 있고 예. 기업 실적도 대부분 몇 개 기업이 좋아지는 거지 전반적인 기업이 좋아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상황들이 약간의 좀 너무 급하게 올라온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약간의 올라온 것에는 밑을 쳐다봤더니 너무 많이 올라온 것에는 약간 두려움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 코로나가 길어진다 그러면 언제까지 돈으로 시장을 부양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 그런 것들이 혼합돼 갖고 정말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약간 이쪽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정확히 보기에는 약간 더 안 된다는 쪽이 더 강한 쪽 그런 분위기 그게 월가의 분위기라고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요. 어쩔 때는 전망도 하게 되고 어쩔 때는 희망도 하게 되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은 오늘 이 저녁에는 이 밤에는 사실은 전망보다는 희망을 좀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워낙에 지난 3일 동안 물론 이제 어제는 또 비교적 큰 폭의 반등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겪은 피로감이 좀 있는 데다가 미국 시장도 어제 종가 무렵의 급변동성 그리고 오늘 시초가의 마이너스 출발이 사실 글로벌 라이브를 시작한 지 한 2주 반가량이 흘렀습니다만은 어쩌면 양일간에 경험하는 첫 번째 하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좀 생경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장우석 본부장님의 전망과 희망대로 내일 아침에 클로징벨은 희망의 벨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여러분과 함께 소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석 본부장님과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뵙기로 약속을 하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오늘 한 번밖에 안 쉬셨어요. 한 번. 맞습니다. 마지막에. 예, 맞습니다. 힘주어 얘기할 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을 10번씩 쓰시는 날이 계속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대부분 그런 날, 오르는 날 많이 쓰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